지금부터 또 두 번째 특징주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정호 전문가님은 특징주 어떤 종목 꼽으셨을까요? 제가 갖고 온 특징주는 버킷 스튜디오라는 종목인데요. 아, 오징어 게임. 네, 오징어 게임 관련해가지고 오늘 이정재 배우가 그 에미상 관련해가지고 이제 나무주 주연상 후보에도 오르고 오징어 게임이 작품상까지도 오르는 캐거 후보가 되면서 캐거가 나오면서 이렇게 오징어 게임 관련 주인 대표 버킷 스튜디오가 이렇게 상승했던 모습이 나오는데요. 대단합니다. 네. 오징어 게임 이 수상 여부를 떠나서 버킷 스튜디오는 약간 지속적인 관심은 전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예. 왜냐면, 버킷 스튜디오가 갖고 있는, 이정재 소속사 아티스트 컴퍼니의 지분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이정재 배우가 어느 정도 흥행 여부가 되면 될수록, 버킷 스튜디오는 약간 수혜를 보고 있다라고 시장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 오늘, 급등하는 부분에 좀 따라가셨던 분들은 약간 물릴 수도 있다라고 봐요. 왜냐면 윗골이 달리고 약간 떨어졌던 부분이 나오는데, 그 수상이나 이런 거는 알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그렇죠. 대표적인 수 없죠. 네, 대표적인 부분이 기생충 관련해가지고 바른손 종목이 떠오르는데, 기생충이 아카데미상 수상을 하면서 바른손이 급등까지도 나왔던 모습이 있는데, 예? 그런 걸 봤을 때 약간 이 버킷 스튜디오도 약간 그런 부분으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약간 물렸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약간 현금 비중이 있다라고 보시면, 8월 달에 이정재가 대장 여가가 나와요. 정성이랑. 네. 그 부분이 약간 좀 더 흥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버킷 스튜디오와 관련해서 또 최근에 뭐 콘텐츠주도 흐름도 좋죠. 자, 오늘은 오징어 게임 그 에미상의 후보에 작품상 후보에 올랐다라는 소식, 게다가 출연진들도 연기상 후보에 올랐기 때문에 이런 점이 화두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버킷 스튜디오 강세가 나타났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전략을 구사해야 될지도 간단히 또 첨언해 주셨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두 번째 특징주 바로